들어가? 30km 아니 8시간 해서 32. 아, 딱 8시간 걸리겠네. 브리핑. 넬 비르젠 델 카미노, 샌 마르틴 델 카미노, 산 미겔 델 카미노, 비아 당고스 델 파라모. 우리가 한정 만들어내는 말고 내 꼬라만의 진호 까나만의 기똥으로. 그래서 목적지인 오스피타 할 때 오르비고 거기까지 가서 순수 걷는 시간만 한 8시간 정도? 와, 뭔가 되게 멋질 것 같아. 어, 랜턴으로 시작해갖고 쫙 해가 쫙 뜨고 해 뜨는 거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난 그걸 보고 싶어. 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쫙 밝아지면서 딱 보이는 그 그러면서 어. 타이틀 뜨는 이제 같이 걸을까? 아,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고 내 그냥 좋다. 어, 그래. 그럼 5시 출발. 각자 그럼 아까 화장실 앞에 그 카메라 하나 달려 있거든요. 네. 이제 일찍 빨리 하시고 빨리 주무시죠. 네. 가자 빨리 이제. 먼저 할 사람 먼저 해.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거. 이거 나 이거 해봤거든. 가자 하면 또 막상 뭐 할 말이 나와. 언니랑 저랑 서로 숙제를 내줬잖아요. 의미가 있네. 재밌네요. 뭔가 이렇게 생각들을 압축시켜주는? 안 되면 1번 가. 그래, 그래 해. 여기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번? 2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되게 웃긴 시츄에이션. 네,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되게 설레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두 화이팅. 김태우, 손호영, 안태우, 박준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왜? 뭐 했어? 이제 병 이제 카드 병장 했어? 뭐야? 했어? 어. 아, 진심으로? 어, 했어. 할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첫날 느낌은 네, 재밌을 것 같고 평소에 아니면 평생 절대 가지지 뭐, 뭐야? 뭐야 이게? 이 뭐야? 내일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걸으시죠. 예. 안녕. 가요. 예. 첫날에 또 하루가 그렇게 갔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시작이 반이잖아요. 네, 내일 정말 잘 시작해서 우리 지우디 멤버들이랑 옛날로 돌아간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여기서 하는 거야? 미안해. 로션 좀 갖다 놓게. 아, 나 여기서 오줌 싸는 줄 알았어. 없어. 다시 이렇게 한 몸뚱아리가 된 것 같은 느낌에서 너무 좋고 내일을 위해서 몸 조금 풀고 그리고 빨리 자야 되네. 너 뭐해? 응? 어, 똥 싸? 좋지? 너무 좋아. 아, 날씨 봐. 진짜 좋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짜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지? 하늘 색깔 봐. 형! 준이 형! 내가 불러 올게. 빨리 와봐! 왜? 빨리 와봐, 클라스 빨리! 왜? 왜? 빨리! 여기 한번 쫙 봐봐.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대. 아... 오. 유럽이네. 스페인. 스페인. 야, 진짜 온도가 춥지도 않고. 지금 딱 완벽해.
그냥 지금 벌어야 돼. 어. 첫 출발할까? 그럴까? 한 시간 걸고. 좋다, 부럽다. 지금 탁 나와서. 아, 좋다. 어우, 재밌을 것 같아. 어. 그지? 행복하다, 행복해. 어. 진짜. 우리 재밌게, 재밌게 있다가 그래. 그래. 잠시 동안은 예전 숙소 생활이 생각, 그냥 그 시절로 그냥 돌아가는 듯한 느낌? 되게 낯설지 않고. 왜냐면 제가 2014년도에 다시 이제 활동을 했을 때도 지방 콘서트 가면은 뭐 같은 호텔에 묵지만 각자 다른 방이니까 그거와는 느낌이 다르죠. 한 집에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좀 전에 자주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이었어, 제 머릿속에. 야, 이거는 무슨 그냥 걸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재밌겠다 우리끼리.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잠이 들었죠. 그 네 방에 챔피언 양말 인장 사겨봐. 섞였어? 어, 형 양말이 어느 누 방에 간 것 같아. 주의를 빼고. 퍼. 퍼고 싶은데? 왜? 그냥. 너무 많이 먹긴 했어. 어? 너무 많이 먹긴 했더라. 나 씻어야 되는데. 씻어요. 괜히 들었어.
벌써부터 마스크 쓰고 있게? 그럼 5시 반에 출발하긴. 지금 몇 시야? 25분. 일찍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된 거야. 1시간 반 걸렸어. 야,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좀 빨리 빨리 좀 해, 준비. 정확하지? 5시 반에 출발할 거라고. 가자, 가자. 잘했지? 허리 굳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걷자. 이 화살표구나. 리더, 잘 체크하라고. 여기도 있네, 가리비. 가리비 있네, 여기. 어, 여기 있네. 카미노 데 산티아고. 여기 있네. 나도 막 오기 전에 앱 다운받고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만 따라가면 그냥 나온대. 그래? 어. 근데 가다가 우리가 잘못 들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잖아. 절대 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이거는 다... 오! 또 있어. 이거는 다 꽃모스텔라로 다 향했어. 가자. 야, 근데 진짜 앞에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뭔지 모르겠다. 앞이 캄캄하다. 뭔지 모르겠다. 이게 단점이 뭐가 안 보인다. 있네. 야, 이 시간에 단점이 뭐가 안 보이네. 저 사람이지? 이 물이 있는 거지? 응, 있는 거야. 야, 이게 안 보이네. 야, 근데 이게 우리 밝을 때도 한번 가야겠다. 동쪽. 어, 오리온, 오리온 자리. 와, 보이네. 와, 별거, 오리온 자리. 별거 완전 많아. 어, 빅 대포 있고 리틀 대포 있어. 이게 찍으면 나와? 안 나올걸? 안 나오지? 나오네. 어, 안 나오. 빅 대포, 리틀 대포. 저 프레시 때문에. 아, 형 다시 들어와서 안 나와. 다시 들어왔어. 아, 참 명절받아. 딱 하는 순간 와갖고 불이 불 꺼져야 돼. 나와? 우리 형이 어떻게 생긴 거야? 저 일자로? 형 내 생각에 우리 가야 돼. 이렇게 걸으면 저녁 7시에 도착할 거야. 겉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원래 저 딴딴딴 저 별들은 우리 다른 데 가서도 볼 수 있잖아. 아니 무슨 관광객이냐고. 관광객 아니야? 관광객이 아니지. 그 뭐야? 그 뭐야? 우리는 웬 까미노. 와, 근데 진짜 미안한데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진짜 근데 야, 우리 너무 빨리 출발했나 봐. 아니, 이 날은 되게 날씨 되게 좋아. 이 선선한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다가 동 뜨는 것도 보이고. 그래. 아니 근데 이따가 동 뜨는 거 예쁠 것 같아. 아. 좋아요. 우리 지금까지 몇 킬로 얼마나 왔어? 지금? 200m? 한점점 2km. 맞아. 점 2km. 자, 화살표 왼쪽으로 꺾여 있죠? 어, 화살표 좀 정신없는데? 그러네. 아, 근데 일로 타. 아, 이 길이다. 야, 이제 그래, 이런 길이지. 빛 때문에 진짜 잘 안 보이는 거 있어? 해가 떠서 뭘 봤으면 좋겠어. 오,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네. 앞
앞길이 진짜 캄캄했어요. 앞길이 캄캄하게 진짜 캄캄했어. 그래서 조금 좀 걱정되긴 했지. 저는 좋았어요.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소리만 들리고 멤버들이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야, 너무 좋다. 와, 야, 이제 좋다. 내가 원했던 아. 근데 형, 근데 형 자세히 봐봐. 우리 옛날 인스턴 숙소 들어가는 계획 같아. 아, 비슷하네. 와, 이거 진짜 낮에 봤었으면 이거 내려가면서 저 마을 보이게, 그지? 진짜 예뻤을 것 같아. 오, 하늘 색깔 보인다. 뜬다. 어, 많이 밝아졌어. 많이 밝아졌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야, 진짜 좋네. 좋다. 와, 이쁘다. 하늘 봐. 3km밖에 안 걸었어? 한 15km 걸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노란 하늘가 잘 보이네, 밝으니까. 아까 너무 안 보였어. 앞에 형 작은 언덕을 넘어야 돼. 언덕 올라가면 쫙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어. 와. 저 푸른 좋은 뒤에다. 와, 진짜 벌판이다. 와, 너무 좋다.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을 거 아니야. 1년에 약 30만 명 정도가 와요. 와. 와. 30만 명? 어. 오, 야, 해 올라왔다. 해 올라왔어. 오, 이거. 해 올라왔어. 바로 올라와. 지금 발을 찍어야 돼. 계속 저, 올라가. 저 앞으로. 계속 올라가. 좀만 더 가야 돼. 저기 더 가야 돼. 나무 돼. 가렸어. 나무에 가. 여기. 형 여기 보여. 여기. 와. 와. 준영 전달해줘. 어? 단톡방에 찍어서 전달해줘. 와, 저 계속 올라가. 형 말고 자연만 찍어줘. 저 금방 올라간다. 어. 보이 올라가는 게 보여. 보이잖아, 올라가는 게. 나 일출 처음 보는 것 같아, 태어나서. 아, 진짜? 어. 나 지금 동영상으로, 아예. 못 찍는 것 같아, 준이. 눈으로 봐, 눈으로. 그래. 진짜 빨리 올라온다. 진짜 빨리 올라가지. 그 시간에 저는 사실 왜 출발을 할까? 그럼 까맣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발을 딱 딛는 게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근데 그 일출을 멤버들이랑 같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 우리한테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진짜 빨리 뜬다. 노른자 같아, 진짜. 배고파. 색깔이 진짜 그거 반숙 같다. 어, 그치? 어. 오케이. 갑시다, 이제. 가자. 와, 지금 이쁘다. 진짜 이쁘다. 해가 커.